인천 둘레길 13코스 월미도를 걷는 길인데요.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길입니다. 한번 쭉 이동해 보도록 하죠. 여기는 현재 인천역이고요.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8두 출입문입니다. 보이시고, 여기 이제 좌측 건널목으로 해서 이동할 것입니다. 건널목 이동해서 우측으로 이동하죠. 여기가 대완제분 쪽인데요. 북성포구 쪽으로 해서 14코스는 이동합니다. 이쪽에서 이제 갈림길입니다. 오늘 13코스니까 이쪽 방향입니다. 관광 축구 월미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는 아치가 있습니다. 여기 쪽에 보시면 이게 월미 은하레일입니다. 우리나라 최장 도심을 통과하는 모노레일입니다. 이쪽은 팔부두 쪽이고요. 여기 보시면 세계 최대 사일로 벽화입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새삼스럽네요. 모노레일 타고서는 몇 번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이 월미공원 정문 입구에 도착했고요.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합니다. 이 월미공원 정문인데요. 이쪽에서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이 둘레길 13코스는 이 월미공원을, 월미공원 정문을 지나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다 희생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경찰, 해양경찰 분들인데. 의미가 좀 남다르네요. 자, 이제 둘레길 이쪽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입구에서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인천 둘레길 13코스는 월미도를 한 바퀴 도는 코스인데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날이 많이 오전인데도 푸근하네요. 바다와 산을 어우러지는 길이고요. 이쪽 한번 돌고 다음에는 14코스 인천 둘레길 14코스 북성포구 방향으로 마지막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쭉 이동해 보도록 합니다. 인천 둘레길 13코스 월미도를 걷는 길입니다. 월미 문화의 거리에 와 있고요. 이쪽 좌측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보시면은 야외 공명장도 있고, 인천 둘레길 이정표 보이시죠? 자, 이동합니다.
약간 안개가 껴 있는데요. 날은 아주 온화합니다. 봄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요. 인천 월미도 앞바다입니다. 다리도 하나 건너보고요. 저쪽 왼쪽 11시 방향에 인천대교가 보이는데요. 흐릿합니다. 물소리가 생각보다 정겹네요. 여긴 여름의 물놀이 시설인데 음악 분수대인데요. 한번 보고요. 보시면은 인천 등대도 보이고요. 2.5 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32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2.5. 봄 냄이 아주 물씬 나네요. 바다 냄도 좋고요. 바다 냄을 전달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요. 그래도 시각으로 많이 보세요. 유튜브 구독자님들. 이별의 인천항 조례 기념비인데요. 한번 자세히 보시죠. 보시면 이게 인천 상륙작전 기념비입니다. 이렇게 조형물을 해놨네요. 파도 소리가 정겹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가죠. 이쪽은 월미 테마파크입니다. 둘레길에는 속하지 않은데 잠깐 그 월미 등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미도 등대길인데요. 보고 가도록 하죠. 발매기 소리가 요란하네. 갈매기들이 목이 지니까 계속 달라붙네요. 월미 등대입니다. 월미 등대길에 있는 등대입니다.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보기 힘든 코스죠. 이 도심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아무튼 월미 등대입니다. 월미 테마파크 보이고요. 우측으로 월미산입니다. 월미 등대길 이제 밖으로 이동하고요. 13코스로 이동합니다. 여기 발자마자 지났어요.
주민회사 박물관 쪽으로 해서 이동할 것입니다. 좌측을 이동합니다. 이제 박물관 길로 되어 있네요. 백사리 계단이고요. 천천히 한번 올라와 보도록 합니다. 계단길은 편리한 것 같지만 같은 근육을 쓰기 때문에 항상 지그재그로 걷는 게 좋습니다.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면은 밑에서 올라온 길 보이시죠? 좀 전에 다녀온 월미등대도 보이고요. 자, 이쪽 방향 이동합니다. 여기가 보시면은 석양정이랍니다. 해질녘도 경우 아주 멋있을 것 같습니다. 해남연도 인천 둘레길을 우측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쪽입니다. 인천 둘레길 13km에서 80% 정도 왔고요. 월미산 둘레를 돌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전통정원 쪽으로 해서 내려갈 건데요. 이제 월미공원 정문이 날머리입니다. 자, 이동해 보도록 하죠. 정원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인천 둘레길 13코스 이습 열림길이라고도 하죠.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고요. 그 아래쪽 계단을 이동합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한국 전통정원인데요. 한번 쭉 구경하도록 하죠. 소를 무는 조형문인데요. 양진당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잘 조성을 해놨네요.
강진당은 그 종갓집인데요. 조성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 마곡간 모습도 재현해 놨고요. 이게 부엌의 모습인데 상당히 큽니다. 종갓집 크기가. 이 앞에 있는 건 종갓집 사당 같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쪽 방향에서 이동하자. 자, 이쪽 방향 해서 월미공원 날머리 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인천 둘레길 13코스는요 월미도를 한 바퀴 도는 코스인데요, 그 월미공원 내 정통 정원도 있고 걷기에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들 오셔갖고 전통 정원도 구경하고 또한 이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길을 한번 걸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석지라고 돼 있는데요, 물이 다 빠져가지고 서석지입니다. 기나긴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월미공원 내에 있는 전통공원 한번 구경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산책도 하고요. 좀 아쉬운 점은 벤치 일부는 돼 있는데요, 정자 모양으로 된 곳이 저 거리두기도 다 줄을 쳐놔가지고 앉을 수는 없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월이정도 보이고요. 월이정 올라가는 길도 막아놨네요. 제가 전에 다녀왔던 거 사진 한번 컷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저 앞에 정면을 보이는 게 월이정입니다. 인천역 들머리에서 출발해서 월미공원 정문 날머리로 이동 중인데요, 아주 걷기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련지입니다. 에련진 정원인 것 같은데 한번 입간판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조선시대 후원에 조성된 연못이랍니다. 에련지 현재 물은 다 빠져 있고요. 자, 에이전지 이동합니다. 월미공원 날머리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둘레길 13코스 마칩니다. 오늘도 한 5km 이상 걸은 것 같고요. 여기가 한국 전통 정문 정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잘 조성을 해놨네요.
이쪽 정문 보이는 게 월미산이고요. 월미옥은 정문이고요. 오늘의 둘레길 13코스 날머리 월미옥은 정문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둘레길 코스 끝나고요. 여기 간석동에 옛날 잔치국수집 찍으러 왔습니다. 잔치국수가 유명한데요. 탕수육도 맛있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옛날 잔치국수입니다. 잔치국수입니다. 이 집에서 유명한 탕수육이 나왔습니다. 찹쌀 탕수육입니다. 곱살탕도 좋은데? 응.